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예, 알림 설정까지.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부탁해도 되는 일, 부탁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방문요양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등급이 나오면, 장기형 등급이 나오면 우리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예, 집으로 오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 기분이 나쁘다, 실례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몇 가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 직업이시잖아요.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인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정말 많은 사례인데요. 특히 군단이나 그 농사를 오랫동안 지으신 어르신들 댁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딱 집에 이제 가서 어르신들 식사도 좀 준비하려고 하고 청소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아유 이제 김장할 때 됐는데 김장 좀 도와줘. 응? 저 앞에 나 벼베러 가야 돼. 농사 좀 도와줘. 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정말 많아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어르신들 도와드리려고 실제로 그 일을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워요. 원래는 이 일이 굉장히 어르신들 서비스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어르신들이 예전에 농사일을 계속 해오셨고 계속적인 습관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시지만 이 어르신을 돌보러 온 요양보호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요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우리 나를 이제 돌보러 왔으니까 우리 집일을 도와주러 오셨다. 우리 집일을 도와주러 온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렇습니다. 분명히 어르신들을 돌보러 가야 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겠죠. 내일이나 모레쯤에 가족이 온대요. 서울에서 우리 둘째 딸이 온대요. 막내 딸이 온대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 좀 해줘.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요구하겠습니까? 뭐 갈비라든지 맛있는 음식들을 좀 해줘 라고 요구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선생님들은 가사도우미가 아니에요. 절대 가사도우미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르신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어르신 정서도 지원하고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들을 하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가사도우미처럼 내가 나라에서 85%를 지원하고 내가 15%만 내면 되는 그런 가사도우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굉장히 많은 사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선생님들이 우리 센터 오셔가지고 정말 이 일 하기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들은 가사도우미 일을 하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걸 되지만요, 사실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이래요. 어르신들 빨래나 어르신들 주위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시거든요. 물론 어르신 방이나. 근데 어차피 빨래하는 김에 우리 가족 빨래도 좀 해줘. 어차피 청소하는 김에 거실도 좀 청소해줘. 어차피 청소하는 김에 우리 청소를 진짜 깔끔하게 다 하고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안 돼요. 네, 하지 않은 그런 부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다른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계속 누워 계시다 보면 욕창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세요. 관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 아닙니다. 의료행위들은 방문 그 간호지시서라고 하는 걸로 해서 방문 간호사가 간호사 선생님 쓰실 수 있거든요. 등급이 나오면
방문 간호사가 와서 뭐 해준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따로 가셔가지고 병원을 같이 따라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양선생님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는 거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뭐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오십니다만 우리 보호자님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선생님이 오시는 3시간 동안 내가 만약에 가사도우미 일을 시키면 이 어르신에 대한 어떤 서비스는 전혀 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구나. 전문적인 일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는구나. 사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가사도우미를 따로 쓰세요. 물론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전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 쓰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당하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요. 사자입니다, 사자. 검사, 변호사, 판사, 요양보호사. 부당하게,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좀 아랫사람 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정말 어려운 일 하시는 거고, 정말 좋은 일 해주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실제로 이건 부탁하면 안 되는 일이고요. 어떤 일을 하기에 이렇게 전문적이라고 하는 걸까? 어떤 일을 부탁하면 되는 걸까? 도대체.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 얼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어르신들이,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구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하시는 일들이에요. 뭐냐? 얼굴 씻기, 손 씻기, 사용한 물품 정리, 세면대, 이렇게 움직이는 부축,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시는 일들이고요. 이 닦아드리기, 예, 가그레드리기, 예, 이런 부분들. 그다음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이것 때문에 이게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식사 차리기는 어르신을 위한 식사 차리기. 어르신 식사하실 때 보조. 구토물 정리, 이런 것들입니다. 몸단장, 뭐 머리단장, 직접 못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위해서. 손발톱 깎기, 면도 지켜보기,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들,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몸 씻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체위 변경이라는 건 욕창이 생기지 않게끔 계속 돌려주시는 거거든요, 2시간마다. 이런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신체 운동, 뭐, 박수를 치기라든지, 아니면 체조라든지, 이런 그 신체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요. 기능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3시간, 2시간, 3시간 이 정도 되는 시간은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운동도 시켜야 되고, 어르신 세수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도움을 줘야 되고, 그 인지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인지활동형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육받으신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인지활동을 자극하고 어르신들의 그 치매를 또좀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행동 변화를 관찰해요. 그러니까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하는 제공 기록지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르신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그걸 기록을 해서 보호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우리 기관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서 지원이에요 정서 지원이라는 건 우리 가족들이 원래 해줘야 되는 의사소통 말, 멋,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런 격려들 이런 부분들도 진짜 20분, 30분씩 계속 해주셔야지 어르신들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외에 산책, 은행, 관공서 가는 거, 병원 방문 이런 부분들도 다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거 부탁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실제로 본인의 그 일을 돌보려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부탁을 하셔도 되는데 다른 가족들의 뭐 동행이라든지 다른 가족들의 은행 업무라든지 뭐 병원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을 위한 건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식사 준비, 예,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제 오실 시간에 맞춰가지고 식사하는 식사 준비,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주변 정리, 청소 이런 부분들은 다 부탁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 하시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의 집중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부탁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움이 되는데 가족들을 위한 것은 안 된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만도 3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이거 하나가 앞에서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가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정말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어르신이
뭐 병원 입원이나 딴데 계시는데도 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아마 이 천천박사의 이 교양 있는 강의를, 교양 있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오늘은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일, 부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번 찍어봤고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천천박사였습니다.